수도미학하는 사람이 교육받던 이동을 한다. 교육에 관여를 한다. 혁신을 얘기한다. 어떤 또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거리가 먼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은 저는 2010년에 안승문 선생님을 국리를 해서 만났습니다. 우연하게. 그래서 선생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죠. 그래서 거기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서귀포에 가면은 안승문 선생님 하는 그 꿈 얘기를 대한민국으로 해가지고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일반 세금으로 못하는, 해결 못하는 교육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없을까. 점점 지역에서 아이들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부모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가 1년에 1,000명씩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 뭐, 다른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를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녘을 갔다 와가지고 우리 시청에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시작한 게 2011년